이렇게 뒷판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이것도 벌려서 또 재단해 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보이시죠? 끌린 부분까지 요 포인트 요거 다시 여기 들었던 거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초안 가지도 기본 원형도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초안이죠.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됐던 거죠. 이렇게 들어갔던 게 나와서 이렇게 끌린 부분이 여기서부터 끌린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다스 하나만 딱 잡아주고 타이트하게 싹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시장에 가면 매니저들이 와서 이 훌을 뒤에서 잡고 이렇게 펼쳐주죠. 그 생각나네요. 이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판은 끌린 부분 필요 없이 총 길이만 나갑니다. 상의 부분 아픔 놓겠습니다. 요 가슴둘레 앞에는 가슴둘레가 뒷판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요 가슴둘레 20이 났습니다. 20이 났고요. 22에서 여유분은 똑같이 좋습니다. 앞판하고 뒷판하고 아픔 아픔이 34입니다. 그러면 17입니다. 여기서 허리선 3cm 올려주는 거 똑같습니다. 타이트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다른 원형 뜰 때는 이 올림이 필요 없습니다. 드레스 할 때만 그렇습니다. 6cm 타이트 드레스만 6cm 올려주고요. 소매를 꺾이게 하기 위해서죠. 딱 허리에 딱 붙게. 그리고 여기 3.7 4cm 채 못되게 내려갑니다. 목선 놔주는 거는 7cm 똑같고요. 여기서 어깨를 뗐는데 뒷판 뒤 어깨를 여기 놔줍니다. 뒤 어깨 사이즈 어깨 볼 사이즈를 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선에서 똑같습니다.
하이선 2cm 들어가고요. 2cm. 요거 목둘레는 우리 기본 원형인데요. 여기서 신부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줘야 되겠죠? 목둘레는 저 같으면 옆으로 좀 파고 이 앞부분은 뭐 더 많이 파고 싶으면 파고 신부님이 원하는 대로 목은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5cm 나가잖아요. 5cm 나간 선에서 그 앞판은 육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폭이 18 나누기 2면 9입니다. 육폭이 9인치 놔주고요. 여기서 5cm 나가는 선을 연결해 줍니다. 연결하면서 여기가 유장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목선에서 유장이 25입니다. 25면은 요 선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둘째로 나가서 앞판하고 뒷판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점을 다트로 빼줍니다. 2cm 차이 났죠? 접어주고요. 털. 중심선. 이거를 재단할 때 여기를 자르잖아요. 여기 절개를 하면 또 여기를 이걸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끊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 그린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스 분량 이렇게 빼주고요. 기본 다스 분량을 여기서 빼줍니다. 빼주고 이거를 연결시키면서 이걸 절개해가지고 남는 부분을 더 빼줍니다. 앞판 원형이 완성됐고요. 길이는 여기서 뒷판과 같이 내려가는 부분이 12cm만 내려가 줍니다. 앞판의 경우 여기 12cm 내려가서요. 앞판은 뒷판보다 좀 쉽죠?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12cm 앞판 완성됐습니다. 절개 후 엠피 시켜주고 여기 엠피 시켜주고 허리 사이즈 나오고 그리고 목둘레는 신부님이 원하는 대로 파주면 됩니다. 앞판 완성입니다. 앞부분도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뒷판처럼 여기 뿔부분 여기까지 벌려줘서 여기도 이렇게 벌려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초안을 뜹니다. 밭을 넣어주고 목 부분은 신부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겠죠. 이 드레스가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시간이 걸려도 이게 힘에 달리는 드레스니까 참에 마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언제든지 각을 잡아놓고요. 참에 길이 53입니다. 53 넣고요. 참에 산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입니다. 체형과 사이즈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일단 타이트니까 14cm가 나왔네요. 산을 놓고요. 여기서 뒤쪽 여기가 뒤인데 뒷등동이라고 뒤 가슴둘레 4분의 1 가슴둘레 그 등길이 통 길이 났잖아요. 그 길이를 여기다 놓습니다. 21 앞에는 여기가 앞인데 여기는 22 놓습니다. 여기서 3등분 해놓고요. 숨의 불이 숨의 길이에서 1cm 이동합니다. 이동하고요. 숨의 통을 11을 놨습니다. 뒤도 11이고요. 그리고 이거 앞판 여유를 줬잖아요. 그 여유분 여기다 줍니다. 1cm. 똑같이 품 놓을 때 놓은 것처럼 그리고 곡자가 많이 휘어진 쪽으로 그려줍니다. 뒤는 굽게 구분 쪽으로 그려줍니다. 여기 절반에서 다트를 잡아주고요. 0.5 다트 잡아준 부분 굵게 살려줍니다. 아래 다트 분만큼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쁘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타이트 끝까지 완성됐습니다. 이제 가습은 엠피 시켜주고요.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소매 달릴 때는 1cm 돌려서 펼쳐야 됩니다. 1cm 옮긴 만큼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음 이브닝 드레스 해보겠습니다.